거대한 수조 안에 잔뜩 들어있는 이 물체, 머리카락 같기도 하고 물미역 같기도 한데요. 게다가 형형색색의 조명까지 받고 있는 이것의 정체는 바로바로 우리가 먹는 김? 원래 김은 바다에서 키운 다음에 말려서 네모나게 만드는 거 아니었나 싶은데, 이제는 김도 이렇게 바다가 아닌 육상의 수조 안에서 기른다고 해서 크랩이 직접 다녀왔습니다. 아, 육상에서 기르는 김을 보기 전에 먼저 바다에서 김을 양식하는 과정을 간단히 설명하면요, 그야말로 1년 내내 공을 들이는데요. 김의 씨앗, 종자를 3개월 정도 이 플라스크 안에서 키운 다음 굴껍데기에 배양해 일정 크기가 될 때까지 지켜보고, 김발에 김이 붙어있는 굴껍데기들을 엮은 다음 3개월 동안 바다에서 키워서 11월이 되어서야 수확을 시작하는데요. 앞서 보신 수조에서 김을 양식하는 방식은 마지막 단계, 즉 키우는 것까지도 바다가 아닌 육상에서 할 수 있게 된 거라고 합니다. 이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먼저 김의 씨앗인 종자를 배양해야 합니다. 이 투명한 통에 들어있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20마이크로미터, 쉽게 말하면 머리카락 굵기의 5분의 1이라 눈으로 보면 잘 안 보이고요, 현미경으로 보면 좀 징그럽죠? 이 종자를 호리병같이 생긴 배양관에 넣고 1-2cm 정도로 자랄 때까지 키운다고 합니다. 저희가 김을 배양할 때 기본적으로 바다랑 비슷한 환경을 맞춰주기 위해서 10가지 이상의 환경 조건들을 다 이제 제어를 해주고 있어요. 빛, 수온, 영양력, 광주기 같은 것들을 1-2cm 정도로 잘 자란 김들은 바로 염냉장고에 있는 더 큰 수조로 옮겨지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중간 배양이라고 합니다. 건강한 위협들을 한번 이렇게 걸러주는 작업이 있고요. 중간 배양을 통해서 배양 밀도를 낮춰줌으로써 김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잘 자란 김들만 선별해서 더 많은 영양분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해 김을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수조에서 6cm까지 기른 다음 건강한 김들만 더 큰 수조로 이동해 양식하게 되는 건데요. 양식장으로 가기 전 눈에 띈 액자 하나. 저희가 육상에서 양식한 김 중에서 모양이 예쁘게 나온 걸 표본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원래는 검은색이었는데 이렇게 색깔이 변한 거예요. 김은 홍조류라서 네. 이제 붉은 빛을 띠고요. 표본으로 만들어놓고 시간이 지나면 저렇게 좀 연한 붉은색을 띠게 됩니다. 양식장으로 향하니 드디어 커다란 수조가 등장했는데요. 수조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건 다름 아닌 바닷물. 필터를 통해 유해물질들을 걸러내 깨끗한 바닷물만 채워져 있다고 하고요. 또 밑에서는 공기가 계속 주입돼서 김들이 둥실둥실 아래에서 위로 계속 순환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양식 단계에서는 최적의 온도를 10도로 맞춰놓고 양식을 해주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수온, 염도, 광의 종류가 될 이 네 가지를 포함해서 10가지 이상의 환경 조건들을 제어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온은 10도에, 양식장 내부 온도는 18도에 맞춰져 있었고, 김들은 빨주노초파남보 여러 색의 빛을 쬐고 있었는데요. 빛의 색에 따라서 김의 생장에 끼치는 영향이 달라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찰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제 크게는 30cm까지도 자라게 되는데요. 15일 뒤에 이제 수확을 하고 마른 김으로 만들어서 성분 분석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육상 양식장에서 자란 김도 바다에서 자란 김과 똑같이 세척, 탈수, 성형, 건조 등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아는 네모난 형태의 마른 김으로 제조된다고 합니다. 사실 육상 양식김은 2021년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됐고 2027년 제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어 아직 제품이 나온 상태는 아닌데요. 이렇게 육상에서 자란 김, 맛도 과연 바다 김과 똑같을까요? 그냥 마트에서 파는 일반 양식김이랑 맛이 똑같아요. 그냥 짭짤하고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육상에서 생산된 김이 바다에서 생산되는 김과 맛이 똑같다면 그냥 바다에서 생산해도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김 육상 양식 연구를 시작하게 된 건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바다 수온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 양식에서 이제 최적의 수온은 3도 이상 10도 이하인데요. 이 최적 수온을 유지하는 기간이 짧아지면서 그만큼 생산량이 크게 이제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육상 양식을 통해서 김이 생육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주고 이제 일정한 생산량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육상 양식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김은 2019년부터 꾸준히 우리나라 수산식품 수출액 1위를 차지해 검은 반도체라 불릴 만큼 수출 효자 품목인데요. 최근 바다 수온이 상승하면서 바다에 영양염이 부족해 김이 누렇게 변하는 김 황백화 현상이 나타나 심각한 경우 한 해 김 농사를 접어야 할 정도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김이 1000만 원 나오려면 한 450만 원, 500만 원 정도 나오고 10년 전에만 해도 이런 현상 거의 없다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김을 생산할 수 있도록 김 육상 양식을 연구하게 됐다고 해요. 또 최근 갈수록 바다 환경 오염 문제도 심각한데 육상에서 양식하면 그런 유해물질도 걸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바다에서 김을 양식할 경우 수온이 차가운 겨울에만
지역에서만 생산되고요. 김을 말리기 전 상태인 물김은 바닷가 근처의 지역에서만 먹을 수 있는데 육상에서 김을 양식하면 계절에 상관없이 김을 생산할 수 있고 지역에 상관없이 물김을 맛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바다와 비교했을 때 같은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육상에서 했을 때 100배 이상 높은 걸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중으로 생산을 할 수 있으니까 더 많은 양의 김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가격은 괜찮을까요? 우선 육상 시설에서 김을 양식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환경을 맞춰주기 위해서 수온이나 빛, 영양염 등을 이제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 초기 투자 비용이 들지만 또 에너지 절감 기술을 적용을 하면 그 운영 비용을 충분히 줄일 수 있고요.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100배 이상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바다에서 양식되는 김과 동등한 수준의 가격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계획대로만 된다면 비슷한 가격에 육상에서 양식한 김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을 이렇게 육상에서 양식하면 바다에서 김 양식을 하는 분들의 생계는 괜찮을지 걱정도 되는데요.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기존의 어업인들에게 육상 양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전라북도와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수온 상승과 각종 환경오염으로 급변하는 바다 생태계. 그런 상황에서도 김은 여전히 한국인들의 밥상을 책임지면서 수출효자 품목으로까지 자리잡고 있는데요. 앞으로 바다든 육상이든 부디 김을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어서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만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은 흰쌀밥에 김 싸서 먹어야겠다. 이 영상을 제작한 오지은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면 매일 새로운 크랩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어요.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마세요.